이게 꽃밭인데 봄에는 뭐 곤드레 나물, 시나물 다 나와요. 싱그러운 밥상에 비결을 담고 있는 이것. 개고는 가지. 가지. 네. 건강한 밥상을 위해 부부가 직접 농사 짓고 있다는 텃밭. 고객들이 여기 오시면 이 좋은 자연에서 이게 여기도 유기농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약을 안 치고 먹거리를 아주 건강한 먹거리로. 이 씻지 않고 드셔도 바로 드셔도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오, 소리 봐요. 알차게 자란 채소로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저녁 밥상의 조연은 가을을 담은 향긋한 나물. 주인장이 이렇게 산나물을 즐겨 먹고 약선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다는데요. 이 아이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여기 와서 다 치유가 됐어요. 예예. 동상으로 완전히 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한 30년 걸렸는데 자연 치유. 그래서 내가 약선 공부를 더 많이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예, 병원에서는 약이 없어. 3개월도 못 산대. 그래 되고 나서 지금 건강해요. 아들을 위한 자연 밥상을 손님들에게도 아낌없이 대접한답니다. 산나물은 어술이라는 거예요. 강원도만 나는 어술이라는 산나물이에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어술이 나물부터 철 따라 담가두는 새콤 쌉싸래한 장아찌까지 담아내면 밥상에 조연들이 모두 준비되고요.